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 들고 나온 거는 뭘까요? M1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입니다. 근데 그 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윤정희님 이거 M1 맥북 저 뭐 다른 IT 유튜버들은 막 몇 주 전에 다 리뷰하고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걸 다 했는데 뭐하러 이제 들고 왔어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M1 맥북이 나왔을 때 별로 끌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애초에 맥을 제가 제대로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맥에서 새로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맥을 사용을 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작업을 할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나와봐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뭐 아이폰, 아이패드 뭐 이런 건 종류별로 다 사는데 맥을 안 사는 게, 저는 게임을 위주로 하는 스트리머, 유튜버였었고 원래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도 굳이 맥을 쓰면서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굳이 구매를 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소음입니다. 제가 노트북을 원래 잘 사용을 안 하다가 최근에 이사오고 나서 노트북을 사용할 일이 많아가지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트북들을 활용해서 노트북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놈의 노트북들은 문서 작업만 해도 펜이 막 엄청 돌아요. 아 물론 책상 위에서 두고 하면 크게 막 펜 소리가 들리진 않는데 무릎 같은 데 놓고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 통풍하는 구멍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들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열을 해소하려고 막 그래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작업이 너무 신경 쓰여서, 아이패드 가지고도 작업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아이패드로 작업을 하니까 윈도우에서 했었던 그 기능들을 온전히 활용을 할 수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하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M1 칩이 들어간 맥북이에요. 이번에 이 M1 칩 들어간 게 발열 자체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프로 버전 말고 에어 같은 경우는 아예 무펜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산 거예요. 별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산 겁니다. 제가 맥을 아예 안 써본 건 아니에요. 저 써봤습니다. 맥미니 옛날 버전. 이게 8세대 CPU 들어갔던 거였나? i5 등등등등 해서 막 여기 스펙들이 막 적혀있죠? 근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왜 제대로 맥을 사용을 해본 적이 없냐고 하냐면, 이건 맥미니 중에서도 그때 최소사야. SSD도 안 들어갔던 거예요. 하드 들어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속도도 진짜 오지게 느린데, 맥미니를 제가 굳이 사서 썼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폴로 트윈 아실 겁니다.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음악 작업을 안 하는데 스트리밍을 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UAD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플러그인들을 막 넣어가지고 제로 레이턴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뭐 리버브도 레이턴시 없이 막 듣고 막 기타 효과들 막 해서 쓸 수 있는 데다가, 이놈이 그 플러그인을 여기 들어있는 그 프로세서 칩이 있는데 걔가 플러그인 CPU 먹는 거를 얘가 대신 이제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사양 컴퓨터에서도 원활하게 막 플러그인 막 매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준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얘가 USB 버전이 있긴 한데 제가 처음 살 때 잘못 샀어요. 썬더볼트를 샀는데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PC도 거의 없거니와, 지원하더라도 호환성 문제가 나는 경우도 너무 많고 이게 드라이버가 안 그래도 구린데, 그래가지고 맥을 샀었어요. 그때 썼었어요. 아 그래서 이거 산 이유가 발열 그것 때문도 있는데, 제가 이번 연도 마인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심플 이즈 베스트예요. 근데 PC 기기를 사용할 때 그 심플을 아주 잘 추구할 수 있는 세팅이 바로 썬더볼트를 이용하는 세팅입니다. 물론 썬더볼트를 윈도우 노트북들도 지원을 해요. 인텔 노트북들이 지원을 하는데 발열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 썬더볼트를 쓰면서 무서움까지 충족을 할 수 있는 게 이 노트북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성능까지도 뛰어나다고 하니까, 그리고 차세대를 가기 위한 도약 같은 그런 거잖아요. 기반 자체가 다른 CPU들이니까 PC하고 모바일의 경계를 흐려지게 만드는 제대로 된 첫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IT를 한다고 하면은 한번 써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쓰는 겁니다. 여튼 썬더볼트를 쓰면은 장점이 있어요. 이런 독들, 여기다가 썬더볼트 케이블 하나 꽂고 전원 공급하는 어댑터만 하나 꽂으면 이 포트들을 다 쓸 수 있어요. USB 3.0 4개 쓸 수 있죠. 아니죠, 5개죠 6개죠 C타입까지 있으니까. 거기 SD카드 슬롯도 있죠. 3.5 오디오 잭도 있죠. 여기 랜 케이블 꼽혀서 쓸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포트 해가지고 모니터도 쓸 수 있죠. 데이지 체인 해가지고 다른 썬더볼트랑도 이렇게 막 연결해서 쓸 수 있죠. 독 하나로 컴퓨터하고 케이블 하나만 꼽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나머지 다른 기기 다 꼽아두고 이렇게 냅두고 얘를 밖에 가서 막 마음껏 쓰고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여기다가 썬더볼트 케이블 딱 하나 연결하는 순간 거기에 연결된 모니터하고 인터넷 유선 연결 딱 되고 USB 장비들 싸그리 다 연결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뭐 애플 박스는 칼이 필요가 없어요. 칼 없어도 다 뜯을 수 있게 만들어놨으니까. 이 뽕 맛이 장난 아니긴 해. 오? 작다. 오 가볍다. 야씨 필요 없어 좀 꺼져. 유광이네 로우가. 그리고 케이블 C2C 케이블 그리고 어댑터. 아끼지 않으셨네요 팀콩님. 몇 와트죠? 30와트. 전력 적게 먹은 거니까 30와트 충전기라도 충분하겠죠? 케이블도 필요 없고. 와. 와 무게 매분 역시 오지네. 들자마자 켜지는 거. 아 역시 제가 애플 제품을 안 좋아하려고 해도 안 좋아하기 어려운 게 가격은 비싸지만 그게 있어요. 빌드 퀄리티. 그 빌드 퀄리티가 다른 회사 제품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아요. 심리스 디자인. 진짜 아무것도 없다. 와 이 케이블 꽂는 것도 여기 두 개밖에 없네요. 우측에는 없어.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반대쪽에는 오디오 잭. 진짜 퀄이 장난이 아니긴 하다. 들고 다니 맛이 있겠다. 아, 나 쓴다. 쓴다 맥북. iOS 10 또는 맥 내 기기에 왔다고. 아 이러면 아이패드 들고 와야 되잖아. 이게 애플 기기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든다니까. 이런 거 코드 보내고 막 그래줘가지고 애플 기기만 쓰게 만들어. 이 트랙패드 터치하는 게 와 이런 느낌이구나. 와 장난 아니네요. 다른 노트북들 이 트랙패드가 맥북 쓰다 온 사람들은 구리다고 하는데 저는 구리다고는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차이인 줄은 맥북을 안 써봐서 몰랐거든요. 아 이 정도 수준 차이구나. 아 진짜 구데기라고 할 만하네. 여튼 아 그래서 아 아니 눈지기님 아이패드 프로도 쓰시고 아이패드 미니도 있고 그냥 아이패드도 있고 지금 맥북까지 사셨으면서 왜 휴대폰은 지금 갤럭시 쓰고 계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퀄리티 부분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필요한 기능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 시리아 문서 폴더 열어줘. 시리아 나이 다운로드 보여줘. 시리아 날씨 어때? 시리아 오늘 나의 하루가 어떨 것 같아? 말하는 게 좀 이상한데. 터치 아이디. 어 지문인식이 있구나. 오. 아 뭐 근데 요즘 노트북 윈도우 노트북들도 지문인식 웬만한 건 다 있어가지고 울트라북들이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니긴 해요. 일단 제가 구매한 모델이 용량 512기가에 램 8기가 모델입니다. 이게 최고 옵션이 512기가에 램 16기가? 였었나? 어, 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메모리 처음 사면은 이 친구는 그 프로세스 안에다가 램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한번 사면 업그레이드 안 됩니다. 근데도 제가 굳이 16기가가 아니고 8기가를 산 이유는 그 제가 하는 작업들이 메모리를 그렇게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막 빡센 영상 작업 같은 것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윈도우하고는 메모리 관리 그게 다르잖아요. 8기가가 우리 윈도우에서 8기가를 썼을 때처럼 못 써먹을 정도로 막 그게 아니었어가지고 8기가를 골랐습니다. 어차피 첫 모델이라서 업그레이드 모델로 하면 나중에 새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돈을 몇십을 더 들여가지고 최고 사양까지 올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돈이 좀 꽤 차이가 났기 때문에. 여튼 그렇습니다. 일단은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간지가 나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냥 마음에 드네. 뜯자마자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 했을 때 이 무게 배분이 아 완전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 우리 윈도우 노트북들 중에 이거 한 손에서 들리는 애들도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힌지의 느낌 자체가 이렇게 좋은 애는 이때까지 써봤던 것 중에는 없었거든요. 와 힌지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일단은 그래서 오늘은 언박싱 하는 거고 실제로 제가 메인으로 쓸 겁니다. 이제 지금 자는 방에 컴퓨터를 게임 컴퓨터를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 설치하고 나서 제가 조금 기간이 지났는데 잘 안 써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저 자는 방에 놔두고 메인으로 쓰고 저 있는 컴퓨터 치우고. 그 말은 자주 쓸 거라는 소리예요. 여기다가 부가적으로 뭐 구매할 만한 액세서리들도 최대한 이제 여러 개 구매를 해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뭐 썬더볼트 기기들, 썬더볼트 지원하는 모니터 등등 이때까지는 사용을 거의 안 했던 것들을 아마 구매를 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도 이제 맥 사용기라든지 이 친구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 리뷰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튼 그래요.
이번 연도 첫 타자가 애플의 M1 칩이 들어간 맥북 에어 언박싱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별로라면 싫어요 눌러주시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